두루뭉따라하기 해보겠습니다. 당구박사 앱의 프로샷, 벨지엄, PBA 지난번에 10번까지 했고요. 지금 11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쿠드롱 선수가 처음으로 PBA에서 챔피언이 됐을 때에 1세트부터 마지막 세트까지 모든 배치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1세트에 11번째 배치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굳이 쿠드롱 이름을 팔아야 되느냐라고 댓글에 썼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3쿠션 연습하시는 분들, 초급자분들은 이런 내용이 알려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동네에서 고만고만한 30점이 친 배치도 아니고 3쿠션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PBA에서 8번이나 챔피언을 하고 돌아간 그 사람이 어떻게 쳤는지를 알 수 있는 배치를 보여주는데 꼭 쿠드롱 이름을 팔아야 되느냐 어쩌냐 이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면 아 쿠드롱이 이렇게 쳤구나 바닥에 이렇게 라인까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쿠드롱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득점을 했구나 당구를 연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정보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를 이름 모를 26점을 치는 당구박사가 이렇게 쳤다 그러면 아마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을 텐데 쿠드롱이 이렇게 쳤다고 하면 그래도 먹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는 저는 대회전을 생각하는데 쿠드롱은 그렇게 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제 방식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빨간 공 앞돌리기로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 1, 2, 3, 4로 직접 겨냥하는 대회전은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70 출발 40을 향해서 10, 20, 30, 40이죠.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칠 수 있겠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저라면 이렇게 치는데 쿠드롱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쿠드롱이 친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는 게 매우 저는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점이 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이 방향에서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당점을 중하단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4시 방향 투팁 정도 그리고 키스까지 빼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방식으로 쳤네요. 쿠드롱이 왜 이렇게 친 거지? 왜 이렇게 쳤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방식으로 쳤네.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데 당점 조절을 해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이 배치 쿠드롱처럼 득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쿠드롱이 친 것이니까 연습 삼아서 따라 해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따라 해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나한테는 맞지 않는 방법인데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배치를 이런 식으로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4시 방향 투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상당히 두꺼워야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쿠드롱이 이 배치를 왜 이렇게 쳤는지 치면서도 이해하기가 저는 좀 어렵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 옆돌리기로 치거든요. 키스를 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분의 1 두께보다는 2분의 1 두께 또는 2분의 1보다는 두껍게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옆돌리기는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뭐 복잡하게 무슨 볼 시스템이니 어쩌니 막 치냐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20점, 22점 때까지 볼 시스템 없이 쳤습니다.
20점대 5&1를 배웠고 22점대 볼 시스템을 배웠는데 왜 옆돌리기를 칠 때 볼 시스템으로 일단 생각을 하냐면 옆돌리기가 의외로 마음처럼 잘 맞아주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20점 이상 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다음 점수가 25점 정도일 텐데 25점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처럼 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볼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키스를 제거하는 두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볼 시스템이 되게 참고가 됩니다. 볼 시스템 거부하지 마시고 그래도 5&1와 볼 시스템 정도는 알고 쳐야 25점까지 수월하게 갈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볼 시스템으로 저는 일단 계산을 해 봅니다. 지금 노란 공은 3회 라인에 있고 빨간 공이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도에서는 여기와 여기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여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칠 텐데 그러면 1, 2, 3이죠? 3 더하기 3은 6. 내공과 노란공은 마침 이렇게 수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기 때문에 이건 제로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는 6의 배치구나. 볼 시스템으로 생각했을 때 6의 배치구나. 6이라는 것은 2 더하기 4. 회전 2의 두께 4. 8분의 4죠? 두께 8분의 4. 회전 2팁의 두께 8분의 4로 쳐서 여기에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고 치는데 좀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습 방법은 여기에 떨어뜨리는데 투푼샷째 어디로 가야 여기에 떨어지느냐. 제가 봤을 땐요 정도? 요 정도에 들어와야 여기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팁 2분의 1 맞춰서 그래야 키스도 아슬아슬하지만 키스도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1쿠션, 2쿠션, 3쿠션 맞고 빨간 공 득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칩니다.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겠죠. 투팁 2분의 1. 와, 이렇게 갔어. 뭐야. 존나 떠들었는데, 씨. 가까이 있는 공을 조금 타격을 줘서 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투팁 2분의 1.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었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친다는 겁니다. 초급자 여러분들.